보너. 안녕하세요. 김상순 TV 편집팀입니다. 차이나 진풍경 뉴스 203번째는 90년 된 고건물 보수공사 중 한밤중 화재로 완전 전소편입니다. 5월 2일 밤 11시 22분경 하남성 개봉시에 있는 하남대학교 대강당에서 큰 불이 나서 강당이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다행히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다고 학교 당국은 다음날인 3일 새벽 1시 46분경 발표했는데요. 하남대학교 대강당은 1931년 11월 20일 착공을 하여 1934년 12월 28일 완성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대지면적은 3932평방미터이고 남북 길이는 73.75m이며 동서 폭은 53.75m로 총 건축면적은 4,687평방미터입니다. 하남대학의 명물인 이 대강당은 오래되다 보니 북경의 고건축 전문 건설회사에 위탁하여 2023년 9월 15일 유지보수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화재로 오래된 대강당 건물이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하남성, 소방당국 등 관련 기관이 화재 원인과 책임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90년이 된 고건축 대강당이 하루아침에 아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보수공사를 하다가 완전히 전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이나 진풍경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